그쵸, 여자들은 느끼죠, 지금. 여친 다이어트 도와준다고 못 먹게 함. 개빡쳐서. 개빡쳐. 봐봐, 내가 엄청 잘한대잖아. 남자도 내조라는 걸할줄 안다고. 주영아. 남친 다니면서 지랄하지 말라고. 남친 다니면서 지랄하지 말라고? 응. 그러니까 그게 짜증나, 오빠. 뭐? 뭐, 아니, 막 내가 들이댈 때는 또 아니라고 막 하면서? 뭐, 내가 아니라고 나 하니까 근데 갑자기 딱또 확실하게 아쉬워서 얘기해. 나 이러는 거야. 진짜 나 거짓말 왜 아니라 그래? 아까 내가 찐템 부리면서 방송에서 얘기했을 때부터 응. 불과 10분 전에서부터 지금까지 난 머릿속에서 아무런 계산도 하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머릿속으로 막 계산하고 하는 게 아니니까 너무 감아두지 마. 말 그대로야 그냥. 야, 나 들어가서 먹을까? 뭐가 좋아? 응, 들어가서 먹는 거. 응, 들어가서. 차에서 마시라고? 예뻐요. 고마워. 그래도 을왕리 왔는데 여러분 잠깐 나가긴 나가야지. 그리고 무엇보다 나 지금 똥이 마려워. 소리가 너무 컸다. 아유, 미안합니다. 아, 죄송해요. 아이고, 주영아 들었어? 주영아, 들었어? 어? 싫으면 싫다고 얘기해. 왜 그래? 아까부터 진짜 뭐 지린 거 아니야? 아니야, 안 지렸어. 너 소리가 잠깐만. 너무 크게 난 것뿐이야. 안 지렸어. 혹시 지렸으면 나한테 똥 하자, 얘기해. 지렸으면, 아, 똥 지렸으면 내가 어떻게 얘기했지, 해줄게. 진짜. 과자 하나 사다 줄게. 설레는 키 차이 인정? 와, 완전 진짜 작다. 꼬맹이다, 꼬맹이. 아유, 이 꼬맹아. 야, 야외도 너무 좋고 여기 미쳤다. 나 그러네. 좋은 카페 오는 이유를 알았어, 여러분. 와, 이거 뷰 봐라, 뷰 봐. 이게 뷰지. 진짜. 우리 야외에서 먹자. 여러분, 야외 너무 좋아. 야외 테라스가 이 정도야, 수준이. 와, 이게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아, 이거 뭐 을왕이면 이거 뭐 환상의 조합 아닙니까, 이거? 나또 화장실 갔다 와도 돼? 나 진짜 똥이 너무 마려워. 아, 자. 유형 화 풀고. 화안 났는데. 아, 수분도 해야 되겠다. 어? 나는 뭐 마시냐면, 나는 버블티. 밀크티 먹는다는 거지? 버블티 지랄. 제뭘 밀크티 먹는다는 거예요, 저거? 나 똑똑하지? 철벅청? 알았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랑요. 밀크티 아이스. 드시고 가세요. 네. 로얄 밀크티 맞으시죠? 네. 특사마트 적립하실까요? 아니요. 결제만 해드릴게요. 카드를 투입해 주십시오. 저희 지금 2, 3층은 마감돼서 1층만 네네. 11시까지 이용 가능하세요? 네네. 영수증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결제가 네, 완료되었습니다. 직원별로 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거해 주십시오. 누구랑 다르게 스윗하시네. 근데
그것도 통짜는 소리. 저희 더 이상 마음 없다고? 근데 얘들아,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저도 나이가 이제 서른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막, 제 마음 없대, 이런 거에 있어서, 마음 없나? 이것까진 아니야. 근데, 이제 그냥 저 사람의 행동에 있어서, 나 눈 촉촉한 거 아니야. 별로, 뭐 그런 거 없어. 근데 이제 저 사람의 행동에 있어서, 이제 내가 느끼는 대로 하는 것 뿐이야. 근데 이제 내 마음을 여러분들이 조금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직설적으로 대변했을 때 그냥 이걸 읽는 것 뿐이거든? 근데 동심이고 그런 것 뿐이야. 근데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아주 쭉 소리가 났어? 이쪽이 이렇게 앉아. 뭔 소리야, 이거?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기 잠깐 계세요. 제가 이거 갖고 올게요. 이거 갖고 올게요. 뭐라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핵심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손이 안 닿는데요? 아, 진짜로? 어? 케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가 걱정이고 뭐고 다 떠나서 뭐가 다 떠나서 그래도 불구하고가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사랑이란 그래도 불구하고 그 뭐야 그 같이 견뎌보겠니? 라고 했다면, 응? 당연히, 와, 이거 왜 안 열려? 뭐야, 더 안 되네? 뭐 이거 할 줄 모르겠어.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말을 했다면, 이제 나도, 오빠가 이렇게까지 말하네? 진짜 걱정이 되나 보다. 한번 오빠 손잡고 가봐야지. 이게 된다고 쳤을 때, 그게 아니라, 뭘 바라는지 모르겠는 말을 계속 하잖아. 남녀가 결국 사랑 타러 가면 현실 파국이다 이러는데 어느 세상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건 그러니까 속는 게 아니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찌 됐든 저 사람이 마음이 없어서 저런다고밖에 난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그런 개소리 안 해도 돼. 잘 터져? 잘 돼? 버퍼 있었어? 아니 화장실에서 방송 하나도 못 봤어. 아, 안 돼서? 앉아.
의자 여기 갖고 와서 앉아봐. 그래.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말이어도 이제 됐다고요. 그냥. 괜찮. 얘 또 삐져갖고 또 왜 그래? 아 삐진 게 아니라. 왜 그래 또? 아 이게 삐진 게 아니라. 어. 아야야야. 삐진 그런 개념이 아니야 오빠. 어. 왜 그래? 오빠 내 밀크티로 시켰어. 대박이지. 나 딱 턱하면 알아들었지. 응. 공차도 아니고 버블티를 찾고 있어. 나 밀크티지. 뭐라고? 그러니까 마음 없다는 걸 돌려 말하는 건가 아니면 마음 있는데 걱정하는 건가 헷갈린다는 거잖아. 아, 내가 얘기해 줄게. 마음 있어. 마음 있는데 걱정돼. 걱정되지 당연히. 그렇지 않아? 여러분들이 나랑 걱정 안 되겠어? 아니. 걱정된다니까? 어, 알았어.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맞아. 도돌이표가 됐네. 이건 아니에요. 내가 이거 아니에요. 주영이가 괜찮다는데 네가 왜 그러냐고. 아,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니야. 그게 아니라. 왜 그래 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 위에 올라가서 스카이업 한번 갔다 가시? 어. 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오빠가 만약에 그런 게 걱정이 돼. 근데도 해볼 거야? 같이 해볼래? 난 네가 좋아라고 했다면. 내가 마음을 안 접고 아 그, 이렇게 생각했네 라고 했을 텐데 오빠가 막 계속 돌고 돌아서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나는 야, 내가 싫어서 이렇게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미 마음을 접게 마음 먹었어. 그렇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가자. 왜? 괜찮아 오빠.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어. 가자. 좀 닮았잖아 오빠. 주영아. 형제 같아. 주영아. 응. 밝은 척 좀 하지 마. 나 밝아 오빠. 그래, 그러니까 처음에도 처음에 그렇게 했으면 내가 이러지 않았을 텐데 라는 말이죠. 근데 이미 나 닉네임 바꾸다. 그러니까 주영아 넌 그냥 방송일 뿐이야 이런 말이 중요하지가 않다니까. 지금 이 상황에 너네가 그런 말을 해도 이게 중요한 그런 게 아니라니까. 나는 있잖아. 주영이가 제일 낫다고요? 도대체 누굴 봤길래? 나는 아무튼 오빠 나의 마음 그래. 그냥 내가 먼저 이렇게 주단 내리는 게 오빠가 마음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응? 주단 내려주는 게 오빠가 부담스럽고 뭔가 그렇지 않아? 주영아. 응. 여기 있어? 안에 들어갔다? 많이 힘들어가 될 것 같아. 술 안 마셨어요. 무슨 술을 마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넌 오늘 나를 너무 곤란스럽게 했어. 진짜? 아니 추석 맞아갖고 이렇게 전이랑 이런 거 준다 그래갖고 그냥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같이 밥 먹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갖고 난 사실 방송에 임했었던 거야. 그리고 사실은 솔직하게 말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뭔가 재밌게 방송하고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난 평소처럼 장난쳤는데 너가 좀 울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난 그게 좀 마음에 걸렸어. 그래서
같이 드라이브나 하고 네 기분도 좀 풀어줄 겸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계속 뭔가 이게 지금 만나냐 안 만나냐 우결하냐 안 하냐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는 게 난 사실은 좀 불편해. 어 그런 거 같아서 내가 방금 딱 하지 말자라고 끊은 거야. 솔직하게 말해서. 그런 거 같아서 내가 먼저 딱 하지 말자고 끊은 거라고. 그걸 주단 내렸어라고 한 거라고. 사실 이게 내 마음이야. 근데 난 네가 오는 게 싫고 너한테 오늘 고마운 것도 되게 많아. 그랬는데 뭔가 이 사람들한테 내가 욕먹는 것도 싫고. 욕 안 해. 다들 이제는 이 알겠대. 엄청 욕했어. 나 엄청 욕먹었어 오늘 괜히. 네 마음 가지고 장난친 사람 돼가지고. 그게 아니었어. 난 사실은 여러분 다 장난친 거야? 아니 나 코트릉한테 아까 뭐 존나 욕처먹고 기분 더럽더라고. 그랬어? 그래도 그래 우리 똥땀게이. 아 그래? 네 아니 근데 오빠 오늘 근데 잘못한 거 없어. 알았어. 사실 왜냐면 오빠가 나 오늘 도와준 나도 거야. 나도 화 풀렸어 트릉아. 말해. 오빠 나 도와준 거야. 오빠 오늘 솔직히 쉬는 날인데 내가 너 왜 올라 그랬어? 나 다 걸고 안 오려고 하네? 눈 촉촉해졌잖아 또. 뭐 세뇌시키는 것도 하나도 안 촉촉한데? 나 눈 아까부터 개건조한데 오빠? 맞아? 어. 나 렌즈 하도 그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그냥 오빠가 어쨌든 나 오늘 도와준 거고 사실 여기까지 안 와줘도 되는데 내가 몰라서. 아니지 아니지 나 미안하고 고마워 진짜. 아니지 네가 그동안 내 방송 도와준 게 컸으니까 나도 당연히 서로 간에 이제 품앗이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나도 너한테 호감 있었어. 진심이야. 나도 너한테 호감 있었어. 호감 없어서 그렇게 행동 안 하지. 냉삼이 뭐야? 밥 안 먹지. 냉삼 얘기 좀 개안해 진짜. 나 호감 있었어 진짜로. 근데 있었는데 아 또 되돌이고 돌아가는 게 아니야. 비하인드 스토리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지만 뭔가 이게 연애하는 게 좀 사실은 좀 겁나. 사실은 내가 좀 트라우마가 좀 심해.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난 너무 심해. 그래서 이제 그 진결 이러고 사람들 앞에서 사귀는 모습 진짜 결혼할 여자 아니면 나는 못해. 이게 내 진심이야. 누가 좋게 보겠어? 어? 근데 나도 그때 술 먹고 막 얘기하지 않았나? 좀 이제는 나도 이런 얘기가 나오면 내가 내 입으로 자꾸 과거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그랬기 때문에 친중하고 뭔가 좀 오버스럽지만 결국에는 미래까지 볼 수 있는 사람하고밖에 못 만나 이제는. 그래야만 해. 내가 봤을 때 내 상황이. 너도? 나도. 그럼 우리 결혼 전제로 만나볼까? 결혼 전제로? 내일 우리 엄마랑 밥 먹는데 따라갈래? 어? 우리 엄마 인사시켜줄게. 볼래 안 볼래? 진심만 얘기해. 진심이야. 진심으로 우리 엄마랑 같이 밥 먹지 뭐. 가족이 우리 누나가 있고 조카 두 명 그리고 매형 새아버지 우리 엄마 나 랄프는 오지 말라 그랬어. 랄프는 내일 여자친구네 집 가서 인사해야 된다고. 담배 한 대 피우고 가세요. 한 대 피고 올게요 여러분들. 얘 너무 막 흔들고 안 그랬으면 좋겠어. 그 채팅이 너무 아까 너무 저기 하더라.
구근을 엄청 많이 하네? 그러니까 나는 그게 너무 그런 웃긴 게 인생을 던졌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그건 아니고 인생을 어떻게 던져? 그러니까 너무 가슴 아프다. 왜 저 사람을 만나는 게 인생을 던지는 거겠어? 그건 아닌 것 같아. 물론 내일 가는 거는 내가 그게 예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방금 진심인 건 알아들었어요. 근데 이제 내일 내가 가는 게 예의가 아닐 수도 있잖아. 그게 가족끼리 모임이니까 그거는 다시 물어볼게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주영아 진짜 코트는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코트한테 주영아 아 코트야 주영이 진짜 아니야 라고 똑같다고요. 저는 그거는 소용없는 말이라는 거죠. 우리 허락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너무 유치한 거야. 방금 난 진심인 걸 알아들었어요. 방금 울려고 안 해. 나 이게 빨개 보이나 봐. 아 내가 헐떼기 때문에 이게 빛 때문에 빨개 보이나. 저 하나도 오히려 건조해요 질문이. 그러니까 뭐냐면 저도 우결 두 번이 아니라 저는 공견을 두 번을 했잖아요. 아까부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저도 서른이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은 나는 성격상 뭐 비밀 연애도 못하겠고 더 이상은 그냥 진짜로 좀 진지하게 이렇게 어른스러운 연애를 할 수 있는 사람하고 만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 사람이 진심을 안 보여주고 자꾸 장난으로 돌릴 때 아예 아니구나 했던 거죠. 방송에도 우는 거 그만하기 이러는데 이것도 되게 이기적인 게 생각인 게 물론 그게 안 좋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나의 감정이거든요. 울고 안 울고도 웃고 말고도 나의 감정인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 많은 채팅 중에 코트가 별로인다고 한 사람도 있고 주영이가 별로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 근데 그거는 결국에는 우리의 선택이지 그건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방금 그게 진심이라고 나는 생각한다는 거 딱 하나예요. 코트가 너 왜 만나?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말이 네가 뭔데? 약간 이거죠. 결국에는 둘의 선택이지 그거는 결국 결과는 둘의 선택이지 나는 그냥 오늘 진심을 듣고 싶었던 것 뿐이라고요. 진짜 개 못소리인가 보다. 5분 전에 마음 접었다면 이 말이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하도 장난으로 돌려대니까 나는 진지한 연애를 하고 싶은 상황인데 그거 아니면 더 이상 못하겠는 상황인데 그렇게 한다 하니 아 그럼 아닌가 보다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마음 접어야지 끙끙 이게 되냐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지. 진짜 극혐이야 그거는.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오빠 어? 왜 우리 닮았어? 어 존나 닮았지? 어, 졸리지? 가자. 안 졸려. 어 뭐야 언제 남았어? 존나 맛있다 이거. 나 노래방 가고 싶다. 응, 갈까? 노래방 가자. 응. 노래방 가자. 응. 고. 아니. 이거 처먹고 가도 될까? 어. 그러니까 딱 한번 정리할게요. 뭐냐면 마음을 접겠다고 했던 건 내가 나는 진지한 연애를 하고 싶었던 상황인데 난 30살이고 난 지금까지 내 과거로 인해서 이제 진지한 연애를 하고 싶은 상황인데 이 사람이 자꾸 장난으로 돌리니 아 이 사람은 아닌가 보다 해서 마음 접겠다고 했던 건데 방금 이 사람이 나랑 같은 생각이라고 진심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진심이구나 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와중에 너 5분 전에 마음 접겠다며. 이거는 너무 유치한 얘기라고요. 이해하셨죠? 아, 이해하셨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저 지금 행복해졌어요. 나도 좀만 마시자. 사제 카페보다 이런 저기 투썸이나 이런 데가 오히려 여기선 더 나을 수도 있어. 왜냐면 가격이 동결돼 있잖아, 여러분들. 커피 무슨 뭐 6천원에 막 팔고 이런 데가 많은데. 그러네, 뷰 좋은데. 저기 외곽 나왔을 때 뷰값. 가자. 술은 먹지 말자 오늘. 나만 먹는 것도 안 된다고? 안 돼, 먹지 마 술. 살 뺀다며. 차에 가 있을게. 차 문 열려? 아까 똥 싸는데 엉덩이, 와, 목이 두 방 멀렸네. 고세를 못 참고 응딩이 두 방 그대로 멀렸네. 아니, 뭔 가을에 이렇게 모기가 있어, 여러분들? 어, 응딩이 두 방 물렸어. 면적이 크니까 물린지도 몰랐네. 아, 양칸. 너도 물렸니? 나 엉덩이. 나도 물렸어. 이게 왼쪽. 나도 왼쪽 엉덩이 물렸어. 두 방. 근데까지 모르겠는데 여태 간지러워. 어. 저 운전해. 아, 왜 그래? 민망해. 노래방 어디 있는데? 어? 노래방 어디로 가야 되는데? 뭘로? 오빠가 전문가잖아. 노래방이 왜 전문가야? 난 여기서 노래방 가본 적 없어. 거기 한번 가볼까? 어디요? 저기 퀸스 에비뉴? 지금 열었을라나? 내가 검색 한번 해볼게. 잠깐 들고 있을 수 있어? 퀸스 에비뉴. 오, 여기 4시까지 하네. 아, 저기 지금 열었죠? 네네. 그 오늘 몇 시까지 하나요? 6시까지 합니다. 6시까지요? 네. 방 있죠? 아니요, 지금 방 없어요. 아, 대기 많이 해야 되나요? 네네, 한 시간 기다려야 돼요. 한 시간 기다려야 돼요? 네. 아, 뭐 예약은 안 되나요? 네, 저희 전화 한번 예약이 안 됐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왜? 목소리가 좋아서. 목소리 좋아서? 응. 행운의 여신이 내게 미소를 짓는군. 카드는 한 장인 줄 알았는데 너라는 카드도 있었군. 오빠 어렸을 때 랜선으로 연애한 적 있지? 응.
원래 목소리 좋은 애들이 그런 거 하던데. 청라에서 노래방 한번 쳐볼게. 지금 열었나요? 네. 아, 그 좀 뭐 기다려야 되고 그런 거 없죠? 어, 오늘은 아가씨들 힘들어요. 아니, 아가씨 안 불러요. 네. 아, 알겠습니다. 네. 거기 혹시 그 방이 네. 약간 신발 벗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실내식으로 돼 있나요? 아, 신발 벗는 방도 있고 옷을 방도 있고 안 입은 방도 있고.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 갈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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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가씨 부르 아가씨는 안 돼요라고 하더라고. 아가씨 말고 그러면은 선수는 가는 것 같아. 뭐야? 뭐 단골이야 왜? 야, 내 저기 저 조카가 추석 연휴에는 꼭 만나고 싶어요. 삼촌 내일 꼭 오세요. 마지막으로 만난 날이 거의 한 달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추석 연휴에는 꼭 만나고 싶어요. 삼촌 내일 꼭 와주세요 이러네. 몇 살인데? 얘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가? 여보세요? 어, 성현아. 네. 삼촌이야. 네. 너 삼촌이 그렇게 보고 싶었니? 네, 많이 못 봤잖아요. 너 용돈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추석 때 용돈 못 받지 않아요? 오, 용돈 안 줘도 돼요? 싸지. 오, 성현아. 네. 내일 할머니가 몇 시까지 오래? 어, 잘 모르겠는데 내일 만나긴 할 거예요. 내일 저희 부모님도 내일 몇 시에 만날지 몰라요. 저도 모르고 아직. 성현아. 네. 집 주소 좀 삼촌한테 카톡으로 좀 보내놔라. 어, 뭐 어디요? 지금 너희 집 주소 삼촌한테 보내놔 카톡으로. 그리고 내일 보게. 네. 어, 알았어. 네, 끊을게요. 어. 와, 오빠랑 인성 다르다. 끊을게요까지 말하네. 응. 주소 보냈어. 내가 들게. 내가 운전할게. 응. 어, 이제 운전하는 내 모습을 네가 찍으면 돼. 자. 어? 운전할 거라고? 내가 운전할게. 진짜? 어, 너가 아, 오면서 운전하고 왔잖아. 진짜? 어, 내가 운전할게. 그래? 알았어. 나 면허 있어. 알겠어. 이제 더 이상 무맨 라이더가 아닙니다. 이제 유맨 라이더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지금도 후회 중이야. 내 인생, 아유, 씨발. 확실히 독일 3사 중에 벤츠는 좀 먹어주는구만. 확실히 이 벤츠가 좋아. 응응. 어. 찍을게. 찍을게요. 어, 찍어. 벤츠를 또 내가 몰아보네. 왜? 아니야. 너무 잘 어울려. 뭐야? 벤츠 오너 같아, 오빠. 나 BM 오너야. BM이 있어? 아. BMW. 나도 전에 BM 오너였어, 오빠. 야, 운전이라는 게 이게 좀 쉬워 보여도. 에, 자, 뭐. 에. 이거 어떻게 하는지는 알아?
그러니까 요거 저기가 없네. 어, 여기 요, 없어. 요걸로 여기 있어. 하나 보다. 드라이브 모드. 정말 귀엽다. 이 운전이라는 게 좀 쉬워 보여도 그렇지가 않거든요. 깜빡이 싹 넣어주고 이렇게 쓱 숄더 체크, 숄더 체크 한 번씩 해주고. 어허, 아저씨가 우리가 나가는 게, 우리 앞으로 더 가세요. 저기로 나가는 거야 우리는. 어, 저기로 나가는 거야. 여기. 옳지. 싸. 여기서 좌회전. 옳지. 아이고 잘했어요. 잘하네. 싸. 옳지. 그리고 싸. 옳지. 바로 요맛 아닙니까? 잘하네. 오빠 운전이 진짜 좋다. 이 코너링이 훌륭하거든요. 운전이라는 게 좀 쉬워 보여도 이게. 고랑리 잠깐 왔다 간 거네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것도 좋은데 가까워서. 오빠 노래 틀어도 돼요? 아니 틀지 마. 저작권 걸려 이제. 아, 알았어. 말을 해야지. 너 배 찍고 있냐? 아니 배 찍고 있다니. 오빠 얼굴 찍고 있지. 사람들이 뭐래? 줄산 찍자. 응? 치명적인 척 한다고. 근데 와 운전 잘하는 듯 이러면서 와. 오. 주영이 무섭다고요? 저 왜 갑자기? 만삭 게임? 아니 근데 운전 이미지. 아까 내가 했던 것처럼 인터뷰하면서 해. 오빠는 왜 갑자기 노래가 부르고 싶었어 근데? 나? 응. 노래방 좋잖아. 아 진짜? 나는 사실 살면서 노래방 그렇게 많이 안 가봤거든. 왜냐면 이제 성악과에서 또 못 가게 하고 하니까 대학교 때도 많이 못 가봤고. 그랬어? 응. 오빠는 약간 그 뭐야 저기 노래방 가면 제일 많이 부르는 거 뭐야? 그때 좀 다르죠. 상태에 따라서. 아가씨를 해명하라고 하는데. 근데 그거는 오빠가 근데 저장된 이름이 아니었어, 그치? 저장된 번호가 아니었어. 그냥 청라에서 노래방 치니까 유튜브, 메뉴에 나온 거였고. 유튜브랜드 저기. 그래가지고 저기 약간 간판이 소노래방 마냥 이렇게 좀 네온 사인 잘 돼 있어갖고 최신식 노래방인 것 같더라고. 노래방이 또 굉장히 잘 돼 있어. 그래가지고. 노래방 갈 때 이제 난 그런 데 좋아하거든. 신발 벗고 들어갔는데. 나 그리고 발이 방송 할 때도 혼자서 노래방 많이 가. 아, 대박. 내가 오늘 피곤하지만 않았어도 바이크 타고 어디 가는 거였는데. 그니까. 조금 아쉽네. 근데 오빠가 피곤한지 이렇게 나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나 이제 뭐 빚진 거 없다. 그래? 소환권 아직 있지 않아, 오빠? 날 소환하는 소환권? 없지, 이제. 그런 게 있겠어? 끝났어? 이게 소환권 아니야? 뭘 말을 쓰려 했는데. 아니 오늘 네 방송에서 봉사하잖아. 그래? 봉사로도 느꼈어? 어? 봉사로 느꼈어? 아니 봉사는 아니고 그냥 이제 저기지 저 재능 기부 아니니? 그건 맞아. 근데 맞긴 한데 월말에 내가 하나 약간. 그럼 출연료를 좀 줄 수 있겠어? 알겠어. 그러면은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까? 부탁해야겠다. 다른 사람한테? 응. DC 해줄게. 아니야, 괜찮아. 에이, 싸게 해준다니까 그러네. 아니, 제주도 가고 싶었어. 나랑? 그래서 제주도 오빠가 소환권 한번 준다 해서 제주도 방송하려고 했어. 그래.
그랬어? 오늘은 그냥 사실은 오빠 그냥 내가 사실 오빠한테 선물이 되고 싶었던 시간인데 결국 오빠가 나한테 선물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fucking present였어? 그러네. 다른 뭐 그거야 뭐 한번 제주도는 한번 같이 갈 사람을 물어볼게. 제주도? 제주도 가본 지 진짜 오래됐다. 내가 지금 나이가 36이니까 제주도 간 게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저 19년 전에 제주도를 갔었지. 그땐 말이야 참 좋았어. 그랬어? 그때 첫사랑이랑 무슨 동굴이었거든? 동굴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거기서 처음 눈을 맞게 됐고 첫눈에 반했지. 결국은 사귀었어. 저 전학 가기 전까지 잘 사귀고 처음에 그때 태어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뭐 백일장 이런 것도 받아봤어. 그때 한창 유행하던 거였거든. 너도 나랑 10살 차이니까 어느 정도 알 거 아니야. 버디버디 약간 이런 것도 알고 백일장 문화 같은 게 있었어.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하루하루 나랑 사귀었던 그 소감에 대해서 일기처럼 썼는데 거기다가 또 이것저것 막 붙여가지고 이쁘게 잊을 수가 없다. 그때 처음으로 여자 때문에 태어나 처음으로 울어봤던 것 같아.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여자 때문에 울어본 게 식음전폐했지. 집에 형편 때문에 느닷없이 야반도주 하듯이 전남 예술고등학교에서 예인 예술고등학교로 전학 갔거든. 그때 얼마나 내 마음이 무너졌는지 몰라. 그때는 이제 지금은 이제 뭐 SNS 인스타그램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그렇지만 그때 이제 프리챌 다모임 이런 게 있었거든. 왜 내가 너무 좀 저기 말이 좀 저기 했나 보다. 아니야. 소리들 반응이 좀 그래? 아니야. 저거 다 너와 러브 스토리 멋있다. 윤태원 인간 에. 윤태원 느낄 수 있다. 이렇게 하고 계셔. 다들 아으 막 이런 이럴 거 아니야. 분명히 내가 봤을 때는. 아니야. 되게 예쁜 이모티콘 올라오고 있어 그냥. 아니야. 개소리야. 애들이 분명히 나한테 좀 닥치라고 이러면서. 알면서 왜 그랬어? 그냥 나도 이런 센치한 남자라는 거를 알려주고 싶었다. 이 개새끼들아. 내가 아까 오빠 뭐 마음 아파본 적 없다고 해서 그런 거지. 아니 나 진짜로 갑자기 그때가 생각이 나. 근데 오히려 내가 지금 더 센치해졌어 너보다. 진짜로? 원래는 너만 그랬는데. 그랬어? 브레이크 잘 되네. 브렘보니 이거? 브렘보구나. 브렘보가 뭐야? 브렘보라고 이제 저기 브레이크 회사 중에 가장 최고 5등 가는 그 브레이크 회사 있어. 브렘보네. 잘 되네. 차가 참 좋다. 나도 저기 뭐야 저 장기 렌트 산타페 끝나면은 차 한 대 뽑아야지. 얘는 국산이 좋아. 제네시스. 제네시스 타. 제네시스 나 잘 어울려. 제네시스. 제네시스가 크잖아. 안에도 안에 내부, 엄청 내부도 커. 좋고. 원래 국산 차들이 안에가 커. 너무 어렵게 살았어서. 저 좋은 차 뭐 이런 것보다는 나는 항상 집에 먼저 관심이 있었어. 예전에 방송하고 나서부터 내가 진짜 돈 벌고 나서부터 진짜 제일 행복했을 때가 오빠 파킹이 났어. 제일 행복했을 때가 따뜻한 물로 집에서 샤워하고 그럴 때. 그리고 누구의 간섭 없이 내가 피자 같은 거 막 시켜 먹을 수 있고 잔고 확인 같은 거 안 하고 먹고 싶은 건 마음껏 먹고 그렇게 뭔가 그 경제 혜택을 처음으로 누렸을 때 그때가 가장 지지직 뿌듯했던 것 같아. 에? 지지직이 뭐야? 지지직이 난다고? 뭔 말이야? 왜? 아 졸린다는 거야. 난 지지직 소리 난다는 줄 알고 게, 이거 뺐잖아. 내가 얘기하는 게 좀 저기야? 아, 난 지지직 소리 난다는 줄 알고 이거 충전기 뺐어. 아 누군지 지지직 개웃기네. 근데 오빠 그 더럽게 여자만 있으면은 우리 팬들은 항상 나한테 그러더라. 막 꼽주더라. 막 놀리는 거 있잖아. 여자애들 앞에 있으면 오히려 막 더 쪽팔리게 막 놀리고 그러더라. 나쁜 놈들이. 그랬어? 여자랑만 있으면 저러냐. 혼자였을 때는
내 얘기 다 잘 들어주는데. 나쁜 놈들. 서운했어. 그래. 넌 내가 어디가 좋니? 아까 말했잖아. 나를 되게 여자로서 되게 가치 있게 뭔가 만들어주고 내가 잊고 있었던 나의 가치를 찾아주는 느낌이고. 그리고 다른 남자들은 안 그랬어? 다른 남자들은 안 그랬어라기보다는 내가 한 1년 사이에 많이 여자로서의 가치를 많이 잃었었지. 내 스스로가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지. 좀 다른 남자 만날 때는 남자들이 너무 무뚝뚝하고 막 이렇게 스윗하게 안 해줬나 보다. 아니 엄청 스윗한 사람들만 만났지. 그치. 나는 되게 오히려 무뚝뚝한 편 아니니? 여자는 잘 못하는데 나. 그러니까 내가 기대치를 낮추려고 한 얘기는 아니고 원래 난 여자한테 그렇게 막 잘해본 적이 별로 없어. 사실은 자랑이 아니고 그냥 무감각해. 맞아. 그래서 사귀는 데까지는 그렇게 뭐 난이도가 어렵지가 않은데 연애하는 데 있어서 좀 난이도가 있는 것 같아, 여자들이. 근데 그거 타고난 성격인 걸 어떡하니? 그걸 바꾸고 노력해가지고 뭔가 여자한테 되게 좋은 남자로 기억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런 걸 잘 못해요. 잘 안 돼, 그게. 30년 넘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배려라는 것을 까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도 바뀌고 싶지. 병신 같은 소리 안 하고 싶고 어? 남자답게 의젓하게 보이고 싶어. 왜 또 지루하니? 아이고 씨발 진짜 족같이들 하네 진짜. 아이고 씨발 뭐 말을 뭐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오빠. 함 이지랄할 거 아니야 지금. 맞지? 에휴. 시청자 몇 명 보는데? 1442명? 응. 진짜? 그 정도. 어. 와 나 진짜 방송 나 아예 모니터링 안 했는데 딱 그 정도 지금 맞추잖아. 그치? 응. 진짜? 응. 그럼 됐어. 애들이 함 해도 진짜 지루해서 나간 게 아니니까 괜찮아.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하기 싫다는 얘기야. 근데 잘 안 돼. 잘 안 되는 걸 옆에서 갈구고 뭐하고 한다 그래서 그게 좋아지겠니? 그냥 난 나야 그냥. 그래 오빠 솔직히 말해서 뭐 어디면 너가 나한테 콩깍지 씌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너가 날 너무 좋게 본다? 원래 사람은 다 처음엔 좋은 부분이 보이지. 근데 오늘 이제 아까는 나쁜 부분이 보였어. 그래서 아 진짜 아닌가 보다 했는데 오빠가 방금 막판엔 또 진심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뭐지? 이 상황이야 난 지금. 여자를 만나도 결혼 전제로 만나야 된다라는 얘기? 어어 그래서 더 조심하는 거라는 얘기. 결혼이라는 게 또 집안과 집안의 어떤 그거야.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당연하지. 서로만 좋다고 해서 잘 알지. 절대 아니야. 그래서 결혼이라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 근데 나는 자신 있다? 어른들한테 잘 보이는 거? 나는 자신 있다? 진짜 1등 신분감인 자신 있다 오빠? 진짜? 응. 내 뒷바라지 잘할 수 있겠니? 뒷바라지라고 생각되지 않게 할 수 있겠지. 뭔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뒤에서 받쳐준다라고 느끼지 않게. 그러면 네가 날 끌어준다는 얘기야? 아니지. 나 일 안 한다 그러면? 아니 아 바보가 새끼. 아씨. 어? 그런 말이 아니지. 내가 그냥 뒤에서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어?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지. 뭐 한 사람이 하면 한 사람이 져야 돼? 한 사람이 갑이면 한 사람이 을이어야 돼? 한 사람이 서 있으면 한 사람이 뭐 엎드려 있어야 돼? 어? 상하관계 이런 게 아니라 같이 갈 수 있는 걸 그래, 만들 그래. 수 있는 사람이지. 조금 잘못됐나 보다. 자극적이네. 뒷바라지라는 것은 뭔가 너를 놓고 나를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서포터가 되게 될 수 있겠니라는 의미로 들렸을 수 있겠다. 근데 나는 이제 좀 이제 여자의 역할이라는 게 있고 남자의 역할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 근데 그거 나도 완전히 그렇게 생각해. 그게 뭐냐면 어. 근데 난 너가 지금 한 월천 정도 벌지 않니?
나 솔직히 별풍선이랑 행사랑 그러니까 너가 열심히 산다고 다 합치면 800에서 1000 정도 벌지 않니? 행사 잘 뛰면 더 벌지 그거보다는. 저 평균치로 봤을 때만. 평균치로 봤을 때 그 정도. 그 정도 벌 수 있다면 남자로서는 너무 좋지. 근데 이게 참 웃기다. 경제적인 여건이 맞아져도 사람은 어쨌건 서로 이제 그 환경이랑 이런 과정이나 이런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큰 작용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돈 많이 벌고 경제적인 여건이 갖춰져도 안 맞으면 결국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도 이제는 좀 그런 마음 버렸어. 여자가 나한테 많이 배려하고 나는 원래 이런 놈이니까 나는 일도 바뀔 생각 없고 가만히 있을 테니까 난 내 성격대로 할 테니까 네가 맞출 수 있으면 따라와 이런 이기적인 마음은 나도 없어. 그리고 막말로 얘기해서 너 정도면은 괜찮은 신부감 맞지? 어? 그렇잖아. 너가 딸릴 게 뭐가 있냐? 돈 잘 벌지. 아, 이 정도면 1등 신부감이지. 요리 잘하지. 어? 싹싹하지. 너가 참 괜찮은 애야, 지영아. 고마워. 그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는 말들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뭐냐면요. 왜 또 헬파트 났냐? 아니. 오빠 말 완전 다 맞다고 하는데 뭐냐면 약간 유치하게 이제 월 천 번다고 하니까 코트는 월 1억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말의 핵심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주영아. 응. 난 돈 벌고 싶지 않아. 네가 날 먹여 살렸으면 좋겠어. 진짜. 돈 버는 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 와중에 또 코트 월 1억 맞음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1억이든 2억이든 10억이든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꽃뱀이라고요? 예? 오빠 퐁퐁이야. 나 퐁퐁녀야? 근데 나는 그런 여자가 돈 잘 벌면 셔터맨 하고 살고 싶어. 셔터맨이 뭐야? 이제 그냥 그 아침에 일어나서 셔터 올리고 저녁에 셔터 닫고 그거 이제 셔터맨이라 그래. 근데 나는 사실 좀 목표라고 하면 사실은 결혼하면은 방송은 그만두고 싶어. 그리고 그럼 내가 먹여 살려야겠네. 아니 아이씨 앞서간다. 그러니까 좀 지금 계획하는 게 있는데 그림대로 되면 좋겠지만 안 될 확률이 높지만 아무튼 나는 지금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방송은 일단 두고 음악은 좀 뭐 취미이자 일처럼 하면서 그리고 이제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어쨌든 공연 기획사에 집중을 좀 해보면서 플러스 난 사업을 하나 하고 싶거든? 장사를? 결혼은 현실이잖아. 그러면 약간 이게 내가 지금 한 얘기가 좀 샘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수학 샘. 남자가 한 3억 해온다. 그건 얼마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여자가? 원래 3억 해오면 3억 해가는 거 이런 거 아니야? 나 몰라 근데, 그런 거. 남자가 3억 준비하면 여자도 3억 준비해야 된다? 원래 뭐야? 어떻게 해 원래? 몰라. 그냥 너한테 물어본 거야. 원래 반반 뭐야 원래 어떻게 해? 샘이 진짜 반반이라고 생각해? 왜? 나 몰라 아예 그런 개념을 몰라. 샘이 반반이라고 생각한다면 너는 굉장히 개념 있는 거지. 뭐 요즘에 결혼에 그거라고 한다면은 남자가 3억 해오면 여자가 그래도 한 1억 정도의 혼수를 해오거나 뭐 보태거나 그런 게 있겠지. 그런 게 있겠지. 예를 들어 오빠가 저 사람들 말대로 60억이 있어. 근데 내가 아무리 해도 60억은 없을 거 아니야. 근데 오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결혼에 뭐 우리 서로 3억씩 해오자 이런 합의를 우리가 본다면 3억씩 해가는 거겠지. 그 60억이 내 거가 되는 건 아니지. 아무리 결혼한다고 해도 그런 생각은 없는데. 결혼하면은 경제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난 남자한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왜냐면 나는 좀 우리 엄마 아빠를 봤을 때그 엄마 아빠를 봤을 때 사실은 양쪽이 다 갖고 있었거든? 근데 나는 엄마처럼은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나는 사실 이상형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이라서 우리 아빠 진짜 개멋있거든. 그래서 남자가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게 맞다고 본다? 나는 무조건 그랬어. 제발 그래줬으면 좋겠어. 이거는 결혼해서 말 바뀐다, 믿지 마라 하는데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저는 경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남자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니? 나는 솔직히 말해서 남녀 차별적이진 않지만 내가 원하는 남편상은 울타리가 확실히 되어주는 상이야. 그러니까 뭔가 울타리가 되어준다면 그 안에 구성을 내가 잘하고 싶은 게 나의 약간 그런 거 말고, 꿈이긴 해. 뭐?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고, 얼마 이상 벌어왔으면 좋겠고, 최소 이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현실적인 그런 역할을 말하는 거야, 나는. 나는 그런 구체적인 얼마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제는 미래에 대한 무모한 도전을 할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해. 내가 취미가 바이크 타는 건데, 만약에 너희 아버지한테 인사를 드린다 치면, 아버지가 되게 싫어하실 것 같은데. 우리 아빠 지금 일안 하고 놀면서 골프 쳐. 골프랑 바이크랑 완전 다르지. 그러니까 그만큼 취미에 대해서 우리 아빠는 리스펙을 하는 성격이라고. 그래도 바이크가 예전에 과부재적이니 뭐니 이런 얘기 많이 듣고 그랬단 말이지.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니야. 우리 아빠 71년생이야, 젊어. 내가 자꾸 대답을 해줘서 도루마무라인데 면접 보네. 아, 면접 보냐고? 사실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와닿는 얘기들이야, 여러분들. 아, 오빠랑 15차이에요, 우리 아빠가? 결혼을 만약에 한다면은. 이런 얘기는 나한테 공감한 사람 한 명도 없겠네. 아니, 오빠 많이 해. 아, 그래? 그때 내가 막. 인정 많이 올라와. 아, 그래? 결혼이 현실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참 세상이 그렇게 변했어. 고생들 하기 싫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어쨌건 조건이야, 조건. 조건이 맞아야 결혼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 중요하지. 그리고 어쨌든 오빠도 이제는 연애를 뭐 나랑 하든 아니든 누구랑 하든 어쨌든 이제는 연애를 좀 결혼을 전제로 할수 있는 연애를 하고 싶다 했잖아. 그러면 처음부터 연애 자체를 그런 걸 따지고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 그치, 연애 끝은 결혼이니까. 나는 그 안정감이 참 부럽더라고. 퇴근을 했을 때, 내가 뭐 자택근무 하긴 하지만, 이제 날 안아줄 수 있는 사람, 나한테 따뜻한 밥을 한끼 해줄 수 있는 사람, 난 그런 게 좋거든. 그래. 아, 코트 결제 결혼 안 하면 이러는데, 그거는 이 사람 일이고, 이 사람이 지금 결혼 전제하에 만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 중이잖아. 왜 앞뒤를 못 아니, 알아들었지? 방송에서 근데 아니, 저렇게 얘기한 건 당연해. 왜냐면 내가 방송에서 안 한다고 했었어? 결혼은 파멸의 지름길이라고. 아, 왜냐면 그랬어? 주변에 결혼 실패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결혼을 한다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니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갖게 되거든.
근데 결혼은 이것저것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맞추려면 못 가지 않나 이러는데, 그게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서로 조율을 하겠냐 말겠냐 이거에서 갈라지고 안 갈라지고가 정해질 건데, 이제는 결혼을 상대로 만나고 싶으면 어느 정도는 서로의 조건도 아예 안 보고 그냥 진짜 단순히 사랑하는 감정만으로는 만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오빠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공감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지, 사랑만 있으면 결혼할 수 있어 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는 우리가 나이도 있고 상황도 있으니까 이제는 결혼을 전제로 한 연애만 하고 싶다라면 서로의 환경을 어느 정도는 보고 연애를 시작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죠. 방제 주제 토론 결혼을 바꾸자고요. 정뚝떨했어요 저한테? 감자님 저한테 왜 그래요? 왜? 나한테 정뚝떨했대. 난 안 가이냐? 어, 내가 말이 많대. 잘 됐네. 나만 아니면 돼. 너가 약간 얘기하는 톤이 약간 땡땡거리는 톤이라. 아 진짜? 어, 싸대기 마려운 거지. 나 땡땡거린다는 소리 처음 들어봐. 근데 와, 전마들 또 바이크 타고 나가네. 월미도 가나보다. 시골놈들. 아 존나 타고 싶다. 아니야 아니야, 피곤할 땐 타면 안 돼. 재밌겠다. 명절 때 또 차도 많이 안 다니니까 어디든지 쌩쌩 간다고. 나 살면서 떽떽거린다는 소리 처음 들어봤어. 또 하나에 꼽혀가지고 또. 아니 지금 그 얘기 계속 하고 있어. 그래서 나 같은 여자 스타일이 연애하기 너무 피곤한 스타일이래. 근데 나는 연애하면 한 번도 안 싸우거든. 싸움을 아예 안 해. 나는 아예 싸움을 안 해. 감정 소모. 지금은 나는 이제 계속 똑같은 말 반복하니까 이제 그만하고 싶어서, 정리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 거지. 그래. 그런 사람 특히 싸움 화냈다고 화내고 나서 안 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싸움이라는 걸 좀 안 해요. 죽인다 너. 또 성나갔네 표정. 겁나 까이다 보니까 또. 오빠 표정에 그런 건데? 그래? 응응. 아 이 벤츠 편하네 이거. A클래스인데도 이렇게 좋다. 신형이 잘 나와서래. 나는 제일 높은 거 타도 되겠네 나는. 차도 은근히 또 재미가 있네 나름대로. 또 벤즈를 또 몰아보니까 또 재밌네. 벤즈? 벤즈. 야 차 진짜 없다. 여기 어디쯤이야? 아. 좀만 더 가면 로드캐슬이지. 왜? 아니야. 발로 깔게가 뭐예요? 그게 뭐야? 지금 노래방. 뽀삐 레이드 파티 모임이 뭐야? 아, 내 바이크. 아. 저기 예명이 뽀삐야. 아. 별명, 별명. 뽀삐라고 이름을 붙였지. 내 뽀삐 이쁘죠? 오빠 일요일날 방송할 거니? 오늘 무슨 요일이니? 오늘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잖아. 응. 일요일날 방송해야지. 일요일까지 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오늘 쉬고 내일 쉬고 토요일 쉬고 그 다음 일요일 월요일 방송하고 화요일 하루 쉬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어차피 다음 주에 그 내가 추석 때 하루만 쉬기로 했으니까 하루 쉬고 다음 주 휴방에서 하루 땡겨와갖고 그냥 그러니까 지금 이틀 쉬고 하루 방송하고 또 하루 쉬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계속 방송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계산이 좀 됐을라나? 피지텔 이름 나왔어가 뭐예요?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여기 0분 남았어. 오늘 술 안 먹는데요. 술 네. 먹으면 일 날 것 같아, 솔직히. 술 먹으면. 나 야수로 변할 것 같아. 오늘 네가 너무 이뻐서. 아, 여긴가 보다, 여기 위에. 아, 간판 발견했어? 어, 여기 방금, 여기 바로 위에. 아, 저기 맞네, 저기 맞네. 아주 뭐 추석 때 노래방들이 또, 저기가 또 있나 보네. 수요가 많나 보네. 그, 뭐야. 친척끼리 모여서 노래방 많이 가. 나 아무것도 아닌데? 어, 여기 주차 자리 있어? 다시 보기 있지? 주차 내가 할까? 했어. 어, 뭐 건조하네. 나도 뭐 건조하다. 이거 사탕 하나 빨아. 내 차는 박아도 되는데 다른 차만 안 박으면 돼. 반대로. 자식이 그치. 나를 뭐 저기로 보나? 응. 어? 응. 한 방에 들어갈 수 있는 각 아이가 지나쓰기 뭐. 잘했어. 야, 이렇게 좁은 거리를 이렇게 들어가. 잘하네. 오, 진짜 잘하네. 응. 평행 주차 잘하네. 운전 존나 잘하는 거지. 어, 그만. 이 사탕 맛없어도 일단 넣어. 촉촉해지게. 힘 많이 나오게. 아유, 깜짝이야. 아유, 깜짝이야. 아가리. 아가리. 존나 깔끔하게 주차했다. 내려서 보여줘봐. 어, 보여줄게. 잠깐만. 잘했다고 했을걸? 응, 멋있었다. 내리자. 시동도 안 끄고 가네. 와, 잘 됐다. 개 잘 됐어. 봤어? 응. 완벽하네. 이거 A220 세단. 여기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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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야? 맞아. 쓰고 가. 털님 안녕하세요. 뭐 여기 뭐야? 엘든 여기. 아.
조용히 걷는 거죠. 그거 2층 아니었어? 뭔가 바로 3층이라고 하지 않았나? 나 3층이라고 말한 적 없는데? 그래? 어. 내 노래만 괜찮아? 응. 좀만 이따 가자 그러면. 2층입니다. 문을 열어줍니다. 신발 벗고 들어가는 방 주세요. 전화하고 왔는데. 아, 예. 3만 원. 네. 안녕하세요. 몇 번? 몇 번 방이요? 6번 방. 1번 방. 1번 방이요? 어, 저 나와서 괜찮은 거예요? 아, 저만 나와요. 예. 네. 신발 벗고 들어가는 방 아니에요? 아, 네네네네. 아, 죄송해요. 제 말 못 알아들었어요. 아. 그러면 이거 봐? 네. 여기를 들어가. 네. 에어컨 좀, 예. 시원하게 좀 들어주세요. 3만 원 선 넘는다고? 뭐 서비스 많이 줄 건가 보지 뭐. 대목도 아니고 여기 노래방 딱 한 명 저기 한 팀 왔는데 한 팀. 아 내 말투가? 내 말투가 왜? 벽지 최대한 안 나오게 하자. 야 얘 좀 조명이 좀 야식거리하다. 오빠 조명 좀 바꿔. 앉아, 앉아. 괜찮아? 어. 훨씬 낫지. 빨간색 없애버려야 돼. 나 노래방집 아들이라서 잘 알지. 난 정육점주 딸내미라서 빨간 조명이 약간 익숙해.